피지가 알갱이가 되는 이유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분이 액체로 나올 때는 코 모공을 막거나 코 모공을 넓히거나 큰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피지화 되면서 알갱이화 되면 코 모공을 막고 염증을 가속화시키면서 코 모공을 크게 만들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지 알갱이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봐야죠. 유분의 양이 확 증가돼요. 유분의 양이 확 증가되게 되면 그 중에서 유리지방산, 프리패티액시드라고 하죠. 프리패티액시드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코 모공을 막아서 코 모공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즉, 유분이 증가되면 그 중에 유리지방산의 비율이 늘어나서 피지가 알갱이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피아크네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여드름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균이 먹고 사는 식량이 유분이에요. 유분을 먹고 대사산물로 리파제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리파제는 중성지방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것과 만나게 되면 유리지방산으로 변화되는 양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 유리지방산이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지가 알갱이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즉, 피아크네가 많아지면 먹고 대사산물로서 리파제가 많아지고 리파제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유리지방산으로 변화되는 양이 증가하게 돼서 피지가 알갱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즉, 유분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세균도 많아지겠죠. 식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피지 알갱이가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유분의 성분 중에서 아주 미량 원소인 왁스 에스테르라는 게 있는데 이 왁스 에스테르라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건조한 환경에 오래 놓이거나 온도가 낮은데 오래 놓이게 되면 그게 단단하게 굴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피지가 알갱이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떨 때 그러겠어요? 겨울에 추운 밖에 나갔을 때 찬 공기를 많이 맞게 되면 왁스 에스테르가 굳으면서 피지가 알갱이가 되는 현상이 생겨요. 또 하나는 유분의 미량 원소인 스쿠알렌이 있는데 그 스쿠알렌이 대기 중에 공기와 많이 만나게 되면 산화를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산화스쿠알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산화스쿠알렌도 피지를 알갱이화 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유분이 증가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분이 증가하게 되면 세균도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미량원 왁스 에스테르도 증가하게 되고 스쿠알렌도 당연히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피지가 알갱이화 되는 현상이 쉽게 생기고 코 모공을 악화시킬 수 있고 피부에 있는 모공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분은 일본 구마모토현이라는 데서 오신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한국에서 치료를 왜 받아?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한국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사실은 이분은 본원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 다 다니시다 오셨고 일본에서 유명한 병원 다 다니다 오셨어요. 치료가 안 되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특히 도쿄에 있는 피부과에 가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셨는데 1회 시술 비용이 800만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서 1도 효과가 없어서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본원에 와서 1회 치료를 받을 때 받고 나서 거울을 보더니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글썽했던 기억이 제가 좀 생생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너무 많이 좋아졌죠. 이분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분이고요. 물론 제가 이런 제 평가도 중요한데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건 뭐가 있어요? AI가 있잖아요. AI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까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AI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술 전에는 모공이 전반적으로 크고 밀집되어 있으며 코 부위의 질감이 거칠게 보입니다. 3회 시술 후에는 모공의 크기와 깊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질감도 한층 매끄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색조 또한 보다 균일하게 보입니다. 3회 시술 후 모공 크기와 밀도의 유의미한 개선이 관찰됩니다. 또한 피부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결이 고르게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개선은 특히 난치성 모공 치료에서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향후 추가 시술을 통해 더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지 관리를 위한 적절한 스킨케어와 함께 치료를 이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닥터송의 피부 증문즉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